오늘 롤드컵에서 명 작가님이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요. 그 드라마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연장까지 했다는데요?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을 정도로 엄청 경기를 길게 했는데. 오늘 경기 추천! 안녕하세요. 오늘 경기 중계했던 강키 강승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통역의 박지선입니다. 저의 첫 번째 추천 경기는 오늘의 1경기 임모탈스 대 기가바이트 마린즈 경기입니다. 전혀 못 보던 신챔프가 등장했어요. 네, 우르곧이 나왔죠. 네, 우르곧 그 챔피언 스포트라이트가 경기를 통해 나왔습니다. 그 우르곧을 잡으려고 3명도 가고 2명도 갔는데 우르곧이 잘안 죽던데요? 네, 우르곧이 잘안 죽기도 하고 심지어 상대 챔피언을 그냥 갈아버렸어요. 포벨터와 플레임을 고기 덩어리로 갈아버리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강키님, 이 경기를 그럼 한줄 요약해주세요. 우르곧이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드 차이, 미드 차이. 오,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서 포벨터! 노려보는데요, 저기 순간까지 이전을 잡혔죠. 포벨터 선수가 첫 주차에는 괜찮았는데 2주차에 갑자기 좀 폼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더니 옵티머스가 완전히 찍어 눌러버렸습니다. 라이즈가 물론 말리긴 했지만 우리는 또 우르곧이 등장하고 흥한 만큼 우르곧 중심에 보는 게 재밌을 것 같네요. 퀸님의 추천 경기는 뭔가요? 오늘 드라마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 마무리, 대미를 장식한 경기. 바로 그 마지막 경기, 기가바이트 마린즈와 푸나트의 경기였는데요. 네, 양팀 탑라이너 모두 최다 데스크를 기록했는데요. 특히 소아드 선수가 좀 고생을 꽤나 한것 같아요. 네, 거의 뭐 정글러가 와줄 때마다 맛집 탐방 느낌으로 다 내준 모습이 나왔었는데 바로 한타에 소아드가 기가 막히게 세탁기를 돌립니다. 소아드 선수가 망할 때 계속 마음속으로 칼을 갈다 결국 복귀를 뽑아서 돌아왔습니다. 리바이 제대로 접점! 아, 리바이 잡았어! 1위 찍었어! 어, 소아즈가! 아, 중요했던 경기의 무게감 때문일까요? 옵티머스 선수가 충격파를 이게 상대가 다 사거리가 좀 짧은 원딜이어서 우리나라 할게 진짜 많았는데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. 제가 다 아쉬워지는 그 경기였습니다. 오늘 경기는 순위 결정전 2경기까지 가면서 좀 길고 대신 볼거리도 아주 많았죠. 네, 근데 바쁘신 분들은 연휴가 끝나서 조금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5경추로 보시면은 시간 절약과 재밌는 게임을 다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롤드컵은 스포티비 게임즈와 함께 오늘 경기 추천! 안녕!